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29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욥기 29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느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이런 주제로 같이 아침 묵상을 좀 나눌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지난 11월 18일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칠 때 우리 교회에서는 하루 종일 그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저분이 좀 같이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를 가졌는데 제가 저 첫째 시간에 그 메시지를 하면서 그 메리 스티븐슨의 시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 하는 그런 시를 나누면서 같이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여러분 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신 그런 내용이죠.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의 지내온 날들이 비쳤습니다. 꿈을 꿨는데 해변이 쭉 있는데 거기에 주님과 내가 이렇게 걷는 이렇게 발자국의 그 그림 꿈을 꾸었다는 거죠. 한 장명시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면 볼 때는 이렇게 발자국 두 개가 이렇게 딱 두 쌍이 이렇게 났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꿈을 꾸는데 마지막 꿈에는요, 그 인생 여정에 제가 이렇게 발자국이 쭉 이렇게 나 있는데 어떤 때는 두 발자국이 같고 어떤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두 발자국이라는 것은 내 것과 주님의 것이고 그 한 발자국이 누구 것인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했던 시간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발자국이 하나일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자기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물었다는 거죠.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느냐고. 그때야말로 제가 주님이 필요할 때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고 주님의 붙드심이 필요할 때인데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느냐고.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없고 같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했어요. 그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라는 거죠. 왜? 너무도 그 내 발걸음이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업고 없단 말 아시는 무슨 말인지 알죠? 업고 갔기 때문에 그 해변에 난 발자국은 한 발자국밖에 없었고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회상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욥이 욥기 29장, 30장, 31장에서 다 욥의 독백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욥이 과거에 행복했던 날들을 회상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29장, 30장, 31장이 내용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좋았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런 은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욥이 받은 과거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 덕분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기를 간절히 열망하기 때문에 그때를 회고하고 그때를 고백하면서 그 시절이 나에게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열망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29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제가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난 세월 그리고 그 세월은 어떤 세월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보호하던 그 시기가 다시 오길 원하노라. 그러면은 욥이 그때 받았던 축복들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마느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29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까지 보면은요, 앞에서 보면은 욥은 약한 사람을 돕고 아기들을 심판함으로 공동체 안녕과 평화를 평생 동안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욥은 내 삶은 평안한 삶과 죽음 그리고 모래알 같은 많은 날들을 난 살게 되리라. 그런 날들이 보장되었으리라. 이렇게 확신했다 한 얘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이 화살이라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쾨셰트인데 이것은 우리 번역에서는 화살이라 번역했지만은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냐면 활 팽팽한 화살, 선이 있는, 그 아주 활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 더 적절하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화살을 장전해서 쏠 준비가 되어 있는 욥의 활. 이것은 그의 활력과 강함을 상징한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난 날들은 좀 활력이 넘치, 자.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삶의 활력이 넘치냐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정도로 팽팽하게 활력을 넘치는 그런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욥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존경을 받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욥의 말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앞날에 살아가는데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한마디 하면은요,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받아들였다. 오늘 스며들었다는 표현이죠. 다 욥의 말이 마치 솜에 물이 스며들지 다 사람들의 심중에 스며들 정도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았다 한 얘기를 21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보세요. 24절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욥이 삶에 지치고 희망이 없는 이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면 그들은 그 욥의 밝은 얼굴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아무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 그 사람들이 그 미소를 통해서 힘을 얻었다 한 얘기입니다. 욥은 이렇게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했어요. 여러 면에서 회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는 과거의 은혜나 미래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은혜를 누렸다, 또 미래에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은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면서 지금이란 말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우들의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떤 분은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 제가 그런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면서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은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은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은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저의 묵상의 중요한 주제예요. 지금 은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저의 경험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활성화하는 해야 됩니다. 활성화. 여러분 우리 헌신 제자 양육 2부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활성화해야 돼요. 마치 다윗처럼 좋으면 좋다고 하나님께 아뢰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아뢰고 죄를 지으면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아뢰고 자꾸 죄를 지으면 나는 약하니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뭔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빈번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같이 호흡해야 돼요. 이것이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누리는 방법. 네.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영적 훈련을. 이 신앙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가다가 뭐 돌뿌리에 부딪혀도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돌뿌리에 부딪히게 합니까? 마치 옆에 누군가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교제. 그렇게 묻고 대답하는 이 교제가 활성화되어야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를.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가 무슨 간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를 한다. 감사를 고백한다. 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하루의 일들을 한번 쭉 회상해 보면서 이런 감사가 있었구나. 이런 감사가 있었구나. 드러난 감사, 내 내면 속에 일어난 마음의 흐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지난 하루 중에
그렇게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의 내용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감사. 그렇게 감사를 기도하면, 아, 점점 감사의 내용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지난 하루 중 감사 제목을 반드시 찾고 찾아서 감사를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신이 입으로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기도 생활을 해보면은 머릿속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목소리지만 하나님 그 일을 베풀어 주셨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 자식 사이가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다니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진정성을 물질로도 표현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표현하는 입으로 고백하고 지나는 것 물질로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아 그것이 뭐 마치 흔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가졌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은혜 생활을 하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생활을 할 때는 두 가지를 꼭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활성화해야 돼요. 교제를 훈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관념이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호칭이 아니고 습관이 아니고 호칭이 아니고 습관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실제가 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욥기 29장에서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참 좋았는데 아 그런 날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을까라고 기대하면서 열망하면서 읊조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리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아 삶이 풍성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감사 헌금 그리고 1,000번째 헌금 세세하게 제목을 달아서 주님 앞에 이 제단을 새벽 제단을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들이 하나님 앞에 사인이 되고 약조가 되어서 우리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행을 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참으로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투병을 이어가는 교우들도 있고 회복하는 교우들도 있고 힘들어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들을 방문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임재하시고 역사한 분이니 오늘 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들의 영혼을 터치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고 약한 육체, 병약한 육체 주님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만져주심으로 회복의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는 회복의 좋은 소식이 풍성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모세 남선교 회원들, 우리 교회 어른들입니다. 이들을 위한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절기 때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황혼역이
찬란하고 그 노을이 아름답듯이 그들의 여생이 찬란하고 아름답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결실 때린 그들의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받고 인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기쁨을 누리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많이 힘들지만은 해외에서 직장으로, 사업으로, 또 학문으로, 또 낯설고 물스른 군대에 나가서 군부로, 그리고 또 이제 학업을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고 논술고사 실기 시험을 치면서 대학을 문을 놓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 병약한 자녀들,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 생산의 축복과 순산을 원하는 자녀들 다 있어 오늘 또 조용히 조용히 주님께 간구드릴 때 놀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그 권세 있는 이름 인정하면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24시간 경험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